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자, 제 다섯 번째 시간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치 관리자인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여기 보시면 위젯 간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배치를 시켜주는 이러한 배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배치 관리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우리가 글씨를 쓰듯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뭐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위젯을 배치해 준다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여기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기준이 되는 위젯을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텍스트 뷰라고 할까요? 이 위젯을 기준으로 해서 이 텍스트 뷰의 아래쪽에 위치를 시킬 거야. 그 다음에 이 캔슬 버튼은 어떻게 에디트 텍스트의 아래쪽에 위치시킬 거야. 이 오케이 버튼은 캔슬 버튼의 오른쪽.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되는 위젯으로부터 뭐 왼쪽, 오른쪽, 뭐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지정해주는 배치 관리자가 바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의 다양한 속성이 있네요. above는 뭐 위에, below는 뭐뭐의 아래, left는 왼쪽에.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어떤 아이디의 왼쪽에, 뭐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해주는데, 너무 많은 이렇게 속성 때문에 겁을 먹진 말고요. 이건 참고로 봐두시고, 필요할 때 이렇게 책을 찾아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속성 값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먼저 여기 버튼이 하나 보이죠?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이 버튼의 아이디는 btn1이네요. 자, 버튼 2, 두 번째 버튼은 아이디는 btn2인데 저 어디에 위치시켰습니까? layout below 뭐뭐의 아래, 누구의 아래? 아이디가 btn1인 즉이 버튼의 아래에 위치시켰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어떤 위젯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배치 관리자가 Relative Layout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만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이제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 건데 이게 기준이 되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 자, 뭘 위치시킬 겁니까? edit 텍스트를 위치시킬 건데, 텍스트 뷰와 edit 텍스트는 또 위젯 자체가 다른 위젯이기 때문에 글자의 포맷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아래,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의 크기나 형태는 틀려도 어떻게 시작 위치, 베이스라인은 똑같겠죠. 자, 이 edit 텍스트 아래에 자,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아래 중에, 아래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래서, edit 텍스트 아래에 확인 버튼을 위치시키는데, edit 텍스트와 확인 버튼, 버튼의 오른쪽을 우리가 정렬을 시킬 거고요. 이 확인 버튼의 왼쪽에, 우리는 취소 버튼을 위치시킬 건데, 혹시 왼쪽 어디라는 거죠? 어디냐라는 거죠? 위쪽, align 탑을 정렬시켜서, 이러한 형태들을, Relative Layout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위쪽에 보시면, Edit 텍스트에 어떤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URL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이렇게 Relative Layout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창에 마우스 오른쪽 New Android Project. 프로젝트 이름은 Relative Layou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Next. 버전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패키지명은 kr.hs.mirim 주시면 되고요.
finish. 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죠? 저도 빨갛게 표시가 났는데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죠? 조금 기다려도 없어지지 않으면, 없어졌네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프로젝트에 클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부분은 뭐 조금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RS의 레이아웃의 main.xml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main.xml은 디폴트로 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relatable 레이아웃이죠. 삭제해 주시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마 딜리트 키를 눌러도 삭제가 안 될 겁니다. 자, main.xml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삭제가 안 됐네요. 자,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이 레이아웃이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폼 위젯에 있는 텍스트 뷰 쭉 역시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가 처음 시작점 기준 위젯이 된다고 했죠. 자, 다음 텍스트 필드의 맨 위쪽에 있는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폼 위젯에 보시면은 버튼을 하나, 버튼을 둘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컴포짓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웹브라우저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죠. 쭉 드래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뭐 모양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main.xml 요 안에서 뭐 preference, recontent 이런 속성 값으로 수정을 해줄 테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 relative layout에 width는 preference, height는 recontent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뷰, 자, 기준이 되는 어떤 시작점, 기준이 되는 위젯이라고 했죠. 자, 다른 위젯이 참조하기 위해서는 ID가 필요하겠네요. 골뱅이 플러스 ID, 라벨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는 URL 한 칸 띄고 땡땡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width와 height는 각각 left content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는 자, 패딩 여백을 조금 줄 겁니다. 자, 패딩 탑 가장 또 상위로부터 약간 좀 띄워야 되겠죠. 너무 딱 붙으면 깝깝해 보이겠죠. 자, 그래서 15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하나 만들었고요. 이 에디트 텍스트는 이 텍스트 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즉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 에디트 텍스트를 자, 위치를 시킬 겁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의 아이디는 엔트리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힌트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힌트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width는 preference, height는 recontent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역시 나머지도 이렇게 쭉 지웠다 다시 갈 건데요. 자, 이 edit 텍스트는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 이런 거죠.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 위치를 시킬 것이다. layout to right of, 자, 오른쪽에 위치시킬 겁니다. 누구의 오른쪽? ID가 골뱅이 플러스 라벨인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 위치시킬 것이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야 되겠죠. 텍스트 뷰의 글자 위치와 에디트 텍스트의 글자 위치가 다르면
아무래도 보기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글자의 위치, 즉 layout, align, baseline. 자, 글자의 기준점을 맞추겠더라. 누구와? 역시 마찬가지로 라벨과.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텍스트 뷰가 있고요. 텍스트 뷰 오른쪽에는 edit 텍스트가 위치하는 이러한 모양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버튼의 아이디는 OK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는 확인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with와 it는 각각 left content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도 지웠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까봐 차곡차곡 단계별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다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이 버튼은 아래쪽에 위치시킬 겁니다. layout on the bar below 뭐뭐의 아래. 자, 누구 아래? edit 텍스트의 아래에 위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id 줘야 되겠죠. 누구 아래? id가 entry인 edit 텍스트의 아래. 자,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되겠죠. 아래 어디? 자, edit 텍스트의 오른쪽 끝과 버튼의 오른쪽 끝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layout align right 오른쪽을 맞춰줄 거야. 누구와? id가 entry인 edit 텍스트와. 됐습니다. 그 다음 버튼은 id는 cancel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는 취소. with 와 it는 각각 wrap content 주도록 하고요. 이 취소 버튼은 이 확인 버튼의 왼쪽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의 왼쪽에 위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layout 자, 왼쪽이니까 to left of 왼쪽에 위치시킬 거야. 누구의 왼쪽? id가 OK인 버튼의 왼쪽. 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왼쪽 어디? 자, 확인 버튼과 위쪽. 위쪽을 똑바로 맞춰서 위치시킬 거야. 이때는요. layout align top. 탑을 정렬시키겠다. 이런 뜻이겠죠. 누구와? id가 OK인 버튼과.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웹뷰. 자, 웹브라우저는 id는 웹 언더바 뷰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with는 fill parents, height는 wrap content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속성 값은 지우고요. 자, 지우고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웹뷰가 좀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액티비티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Run as Android Application.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화면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 뷰의 오른쪽에 누구?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 자, 그 다음 글자 위치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졌죠. 에디트 텍스트의 어디? 아래. 에디트 텍스트의 아래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아래 중에 어디? 자, 아래이면서도 오른쪽을 맞췄죠. align, right. right 이렇게 정렬시켜줬죠. 자, 그 다음. 이 버튼의 어디? 확인 버튼의 왼쪽에는 취소 버튼을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어디 탑을 이렇게 얼라인 탑 이쪽을 정렬을 시켜줬죠. 그래서 Relative Layout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이러한 모양을 만들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Relative Layout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아주 까다로운, 즉 리니어 레이아웃만으로는 아주 까다로운 이런 위젯들은
우리가 relative layout을 써야 됩니다.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든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면 뭐 물론 리니어 레이아웃이 편리하겠죠. 자, 아래쪽에는 웹뷰가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로직에서는 지금 에디트 텍스트에 URL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 뭐 www.다음.net 하게 되면은 이 웹뷰에 다음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그렇게 로직을 완성해 볼 겁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게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 자, 종료할 때 쓰는 건 뭐 피니시라고 배웠었죠. 그런 로직을 지금부터 소스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 패키지에 자, 클래스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또 3단계 또 나오네요. 선언하고 찍고 리스너를 줘라. 자, main.xml에 id를 갖고 있는 위젯들. 에디트 텍스트라든지 버튼, 그다음에 웹뷰 이렇게 아이디 갖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선언해서 집어줘야 되겠죠. 지금 텍스트 뷰는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를 부여했고요. 액티비티 상에서는 특별히 뭐 집어서 뭐 쓸 일은 없겠네요. 그냥 그대로 화면에 URL만 표시할 겁니다. 이럴 때는 뭐 선언하고 찍고 이런 것 중에 필요가 없겠죠. 자, 먼저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edit text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url text 주도록 하고요. 자, 버튼이 뭐였죠? 버튼이 두 개가 있었죠. btn ok 확인 버튼과 btn cancel 자, 취소 버튼. 자, 버튼 두 개를 선언해 줬고요. 또 웹뷰가 있었네요. 웹뷰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선언한 위젯은 자, 어떻게요? onCreate 안에서 찝어줘야 되겠죠. findView byID라는 메소드로 찝어줘야 되겠네요. 자, 또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 2강에서는 앞서 2강 3강에서 낯설었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더라도 흐름만 잡고 따라오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은 20강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런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캐스팅을 할까요? 정체성을 밝히죠. edit text find view by id에서 r.id. 자, edit text는 우리가 아이디를 엔트리라고 줬네요. 자, 버튼 두 개도 한번 찝어볼까요? 정체성은 밝혀주고 넌 누구니? 난 버튼이다. 자, r.id.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btn cancel r.id.cancel. 자, 웹뷰도 선언했으니까 당연히 찝어줘야 되겠네요. 웹뷰 역시 정체성은 뭐죠? 웹뷰네요. 웹뷰 r.id.web_view 이렇게 다 찝어줬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뭐 해야죠? 선언하고 찍고. 자, 이 버튼 같은 경우 두 개의 버튼은 버튼이 클릭되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너를 줘야 됩니다. 리스너 위에 한번 볼까요? 리스너 줄 때 자, 두 번째 강좌 시간 제 2강에서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많이 쓰이더라. 여기서 implement 이렇게 해서 this 이렇게 주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 implement. 두 번째 방법은 내부 무명 클래스에 한 방법이라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내부 무명 클래스, 뭐 훌러덩 하고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btn ok 자, 확인 버튼에 set onClean listener
자, 리스너를 주는데 만약 여기 implement onClick listener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에 당연히 this가 들어가겠죠. 리스너가 누구야? 나야.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무명 클래스로 간다고 했죠. new view.onClick listener. 자,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플러덩 하고서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나오겠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지금부터 이 리스너는 뭐만 쳐다봅니까? 확인 버튼만 쳐다보는 거죠. 확인 버튼만. 그럼 취소 버튼도 같은 작업을 한번 또 해줘야 되겠죠? btn cancel.setOnClickListener.newView.onClickListener. 역시 엔터 치는 순간 플러덩. 그래서 버튼이 두 개고 지금 리스너도 두 개인 거죠. 이쪽 위쪽에 있는 리스너는 btn ok, 즉 확인 버튼만 쳐다보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리스너는 자 어디 btn cancel 취소 버튼만 보겠죠. 그래서 버튼마다 각각 리스너를 달아주는 방법 두 번째, 내부 무명 클래스가 되겠네요. 자, 취소 누르면 앞에서 있었죠. 역시 finish 해주시면 되겠네요. finish는 종료가 아니라 이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 뭐 해야 되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 edit text로부터 URL을 갖고 와서 어디에다 웹뷰에다가 해당되는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이러한 로직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다 처리하기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open browser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메소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나오겠죠. 자, 빨갛게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난 건 이 메소드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죠. 바로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즉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라? open browser라는 메소드로 가라. 자, 만들어 볼까요? onCreate 아래쪽에다가 조금 올렸다가 하겠습니다. 자, public void open browser.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쪽 메소드로 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어떤 로직을 처리해 주면 되죠? edit text로부터 URL을 어떤 텍스트를 갖고 와서 어떻게 웹뷰에다 뿌려주면 되겠죠? 웹뷰에다가 load URL, URL을 불러와라. 자, 뭐 띄워줄까? URL을 줘. 이 URL은 누가 갖고 있죠? edit text가 갖고 있죠? URL text. 자, 지난 시간에도 역시 했습니다. 갖고 올 때는 get text. 뭔가 내용을 입력할 때는 set text라고 했죠. URL 갖고 와야 되니까 get text 하고요. get text 하면은 쫄래 누가 하나 쫓아간다고 했죠. 당연히 습관적으로 to string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웹뷰에다 마지막으로 자, 화면이 보이도록 request focus를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아마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마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는 반드시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퍼미션. 즉 나 인터넷 좀 쓸게 허락 좀 해줘 라고 사전에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퍼미션은 여기 있네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앞으로 이제 종종 보게 될 건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아래 탭들 중에 퍼미션이라는 탭이 볼 겁니다. 퍼미션. 여기서 add. 처음 할 때는 좀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use permission. 맨 아래쪽에 있네요. 자, 다양한 퍼미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인터넷, 나 인터넷 좀 쓸게. 여기 있네요.
인터넷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요. 이쪽이네요. 이렇게 인터넷 좀 쓸게 라고 퍼미션을 설정해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run as android application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는 relatable layout을 이용해서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여기에다가 여기다 www. 이렇게 직접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다가 http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www.다음.n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웹뷰 즉 웹브라우저가 쭉 뜨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쭉 가면서 자 웹사이트에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웹뷰라는 또 웹브라우저를 바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다섯 번째 시간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